네, 여러분은 지금 2017 역사 콘서트 제3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의 주제가 뭐죠? 네, 사랑과 평화의 아침을 기다리며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그런 뜻이죠. 서로 사랑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우리의 현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은규 교수님, 소개 시도 그런 내용인가요? 네네네. 네, 3부에. 예. 여러분, 이번 시는 상상을 하면서 한번 낭송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북쪽에 엄마가 있는데 남쪽에 헤어졌던 아들이 20몇 년 만에, 25년 만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김규동 선생님의 북에서 온 어머님 편지. 박은혜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네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에서 온 어머님 편지 김규동. 꿈에 내가 왔더라. 23살 때 훌쩍 떠난 내가 47살 나그네 되어 내가 왔더라. 살아생전 만나라도 보았으면 허구헌 날 근심만 하던 내가 왔더라. 너는 울기만 하더라. 내 무릎에 머리를 묶고 한마디 말도 없이 어린애처럼 그저 울기만 하더라. 목 놓아 울기만 하더라. 내가 어쩌면 그처럼 여위었느냐. 멀고 먼 날들을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날 찾아 정말 왔더라. 너는 내게 말하더라. 다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눈물 어린 두 눈이 그렇게 말하더라. 말하더라. 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규동 시인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러게 맞습니다. 이 시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 이행에 보면 23살 때 훌쩍 떠난 너가 47살 나그네 되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네. 23살 때 1948년에 당시 김일성대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넘어와서 다음에 만나면 될지 하고 넘어왔는데 다시는 못 돌아가서 네. 평생을 못 보고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시를 1972년에 한국일보에 발표하셨거든요. 진짜로 어머니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그 당시에 방공법에 걸리지요. 네, 근데 이거는 네, 이제 어머니 편지를 진짜 받은 것이 아니라 시인이 상상을 해서 어머니가 계시다면 이렇게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하면서 쓰신 시입니다. 선생님 살아계실 때 목각으로 이렇게 그 아픔을 어머니 보고 싶은 마음을 목각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면서 시를 그 조각을 하고 이런 시들을 조각하면서 그 그리움을 참았다는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일단 서로가 이렇게 남북으로 있을 때 소식이라도 좀 전하고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이제 역사가 한 발짝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산 가족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가고 계십니다. 사실 살아생전에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남과 북이 뭐 서로 갈려서 뭐 전쟁을 겪었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여러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적어도 가족들이라도 서로 볼 수 있게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제 나혜덕 시인의 평화의 걸음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연만 읽는 걸로 주 교수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평화의 걸음걸이 나희덕. 평화의 걸음걸이란 총탄의 여우를 건너는 숨죽임과도 같은 것.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두려움과 싸우며
총탄의 속도와는 다른 속도나 기적으로 걸어가는 것. 심장을 겨눈 총구를 달래고 어루만져서 거두게 하는 것. 양쪽 산길숙의 군인들이 걸어내려와 서로 손잡게 하는 것. 그날까지 무릎으로 무릎으로 이 땅의 피먼지를 닦아내는 것. 아유, 먹먹해지네요. 이 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인민군하고 국방군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동굴이나 그 대치점에서 숨어있던 어머니가 아기가 나가려고 그럴 때 이제 노구니 같은 데서 나가지 말라고 네. 그러는데 청년들이 성격이 급한 청격이 뛰어나가면 어디선가 총알을 맞고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이 시의 일련이고 이 시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 보면은 평화의 걸음걸이는 천천히 걸어가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맨 마지막 보면 그날까지 무릎으로 무릎으로 이 땅의 피먼지를 닦아내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내는 것은 이 구절을 쓸 때 그 나이덕 시인에게 이제 전화를 통해서 들어봤더니 삼보일배 있지 않습니까? 네. 세 번 걷고 네. 절하고 그걸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가까이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아픈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염원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세 번 걷고 눈물로 절하고 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그런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 뭐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어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이 한반도의 정세는 굉장히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실제로는 그런 전쟁의 위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름에서 보면 한국이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청국과 일본, 러시아와 일본. 그런데 그 전쟁터는 한반도였습니다. 말하면 그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던 민족은 바로 우리였어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비싼 첨단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 파괴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게 지금 누가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온 이 대한민국의 많은 번영과 많은 가치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사라지게 될 것이 대단히 두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고 이 땅의 평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염원하면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음악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음악 순서는요. 첫 곡이 아리아리랑으로 이 무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한국의 대표적인 노래 그 민요인 아리랑을 소재로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새로 작곡한 노래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때 그때 불려졌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바로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 다음 곡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더 이상 빈곤과 기아가 없기를 바라는 하나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곡은 예, 마티나타인데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이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거든요. 바로 미래의 사랑과 평화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러주실 겁니다. 마지막 무대는 모든 성악가 선생님들 함께 나오셔서요. 곡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Time to say goodbye를 노래해 주실 겁니다. 네, 보다 원래 그 Amigos para siempre라는 곡을 여러분 이제 갖고 계신 리플레이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께 보다 좀 더 친숙하고 편안한 그런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곡을 바꿨고요. 여기서 이별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곳으로 이제
떠날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을 모두 장식해 주실 거고요. 이제 제3부의 첫 무대입니다. 김수현 선생님의 아리아리랑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vida già lo sciò rischio del gran sol di già con nero se spedita carezza dei fiori lo stuol commossa da un fremito arcano intorno al creato giamar e tu non ti desti ed in mano mi sto qui dolente a cantar metti anche tu la veste bianca e schiedi l'uscio al tuo vaganta
Tana solo all'orizzonte ma dalle parole. E io sì lo so che sei con me, tu mia luna tu sei qui con me. Mio sole tu sei qui con me, con me, con me.앵콜이라도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너무 아쉽네요.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도 사실은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 많이 졸였어요. 이렇게 자리가 비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 자리 기억하시고 여기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전부 다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두 번씩이나 이런 무대를 준비하신 서대문구청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멋진 무대를 만들었듯이 우리의 정성이 모아져서 앞으로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해 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감상하신 시 참 좋았죠? 네, 그 시들을 택해 주시고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김은교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소름 끼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우리 역사가 갖고 있는 주진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통과 서름을 우리가 이제는 긍지와 희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았죠. 아주 여러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가 더욱 빛났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런데 노래로 함께 해주신 우리 훌륭하신 솔리스 선생님들 제가 소개 좀 드릴까 합니다. 소프라노 김수연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너무 아름다우시죠. 김수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쪽에 서시고. 네. 선생님 빨리.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선생님이십니다. 네, 테너의 정의근 선생님이십니다. 네, 바리톤 이은광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멋진 반주를 해주신 시온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김현수 선생님이십니다. 너무 이것으로 올해의 역사 콘서트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 순서는 항상 애국가를 함께 부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박은혜 선생님의 화려한 전주로 시작할 건데요. 애국가 부를 때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다 함께 일어나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애국가는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그런데요, 1절은 성악가 선생님들께서 불러주시고 2절은 여러분들과 다 같이 부르는 것으로 2017 역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은혜 선생님 전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